안녕하세요. 유튜브에 강아지 출산 8일 남았는데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개들은 보통 60일에서 63일 정도 되면 출산을 합니다. 그리고 보통 임신 확인 유무는 45일경쯤 되면요. 첫 교배라고 45일경쯤 되면은 우리가 개 밥을 먹일 때밥 먹고 나면은 배가 좀 불러요. 근데 좀 헷갈리죠? 이게 밥을 먹어서 부르는 건지,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건지. 그때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가 45일경쯤 됩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근데 이제 출산 8일이 나오면 배가 되게 만삭이 되잖아요. 그러면 배가 엄청 부르다 보니까 안에 강아지들이 뭐 소형견들은 3마리, 5마리, 대형견들은 6마리, 8마리, 많게는 12마리, 14마리 넣기도 하잖아요. 그 강아지들이 커지다 보니까 위나 장이 압박을 받아요. 그러면 출산 8일 정도 앞두고 있으면 이제 밥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야 젖이 많이 불어나니까요. 그때는 밥을 조금씩 먹습니다. 한 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. 위나 장이 너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출산 한 3일 전부터는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60일이나 63일쯤 보통 출산을 하잖아요. 하고 나서도 3일경은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길게는 5일까지도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있고요. 그 이유는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이 어미가 태반을 다 먹어버리잖아요. 그 태반을 먹으면 그 태반이 이제 유즙을 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만들어줘서 젖이 잘 나온다는 말도 있고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야생에서 살때 보면 그 태반이나 이런 것들이 밖에서 썩게 되면 냄새가 나가지고 출산하고 당시에도 출산하고 난 직후에도 이후에도 이게 부패하면서 야생 짐승들이 올거 아니에요. 그러면 강아지들이 위험하잖아요. 늑대도 마찬가지로 새끼가 위험하고 모든 짐승이 똑같죠.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먹어서 없애버립니다. 뭐 출산하고 나서 강아지들 한 20일까지는 엄마가 거의 배변도 다 먹어버리잖아요. 아주 어릴 때는 한 3일에서 일주일까지는 강아지가 혼자서 배변 활동이 잘안 되다 보니까 어미가 핥아가지고 자극을 줘서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전에도 두 가지가 그 이유와 이제 분변 냄새를 맡고 다른 짐승들이 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. 20일 이후에 일주일 이후 20일 이후에는 일어서서 20일 되면 일어서서 배변 활동을 하거든요. 강아지들이. 그리고 자기가 자는 곳에 안 싸고요. 밖에 나와서 쌉니다. 근데 그것조차 어미가 다 먹어버린다고요. 야생 짐승들이 오지 않게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먹고요. 그리고 밖에서 싼 것도 이제 강아지들이 막 배변을 또 어렵다는데 사실은 강아지들이 한 20일 발만 해가 겨우 일어나기만 해도 자기 집에서 안 살라고 그럽니다. 좀 약간 떨어져 쌉니다. 그리고 행동 반경이 좀 넓어지면 어미가 싸는 곳에 가서 싸고 오거든요. 그게 생존 본능입니다. 배변 활동 사실 가르치기 굉장히 쉬운데 오해가 생겨서 안 되는 거거든요.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. 일단 또 원점에서 조금 빗나갔는데,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, 출산 8일 앞두고는 배가 너무 불러서 위와 장이 압박을 받아서 한 번에 많은 약을 못 먹더라. 그렇다고 안 주면 안 되고, 조금씩 먹더라. 그리고 3일에서 5일 정도 앞두고는 굶는 경우도 있더라. 그리고 출산 직후에는 태반을 먹어버려서 이게 3일에서 5일 정도는 또 모성애도 되게 강하잖아요. 새끼 이렇게 탁 품고 꼼짝 안 합니다. 한 3일 정도는요. 그래서 그런 이유로 3일에서 5일 정도는 출산 후에도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있더라. 근데 출산 직후에 밥을 한 3일에서 5일 안 먹었으면 출산하고는 밥을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. 배는 고팠는데 너무 압박을 받아서 못 먹다 보니까 이 압박에서 해방되면 바로 먹거든요. 그때는 또 많이 먹어요. 많이 먹어줘야 또 젖이 잘 돌고요. 근데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밥을 먹고,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굶고 출산을 하고 나면 한 2, 3일 밥을 안 먹고 먹더라. 예, 그게 당연한 겁니다.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.